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쁜 말 글짓기, 지금부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두 단어를 모두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단어는 요겁니다. 가설무대, 가설무대와 둘러싸여, 둘러싸여 이 두 단어입니다. 가설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가설무대, 둘러싸여. 팬들에게 둘러싸여 가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어머, 이런 훌륭한 예시를 자꾸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꺼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글짓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글짓기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설무대 둘러싸여, 가설무대 둘러싸여 이 두 단어로 글짓기에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첨되시면 따끈따끈한 도시락 선물 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글짓기 기다릴게요. 이하입니다.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가나다 라디오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가설무대와 둘러싸여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무대는요, 한자어로 임시로 만든 무대를 뜻합니다. 야외 가설무대에서는 공연이 한창이다 이렇게 쓰이는데, 가설무대, 한자의 뜻을 모르면 알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1992년부터 행정용어 순화어로 선정이 돼서 2013년 기준 임시무대, 임시무대로 순화가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가설무대 대신에 임시무대, 임시무대가 좀 더 쉽죠? 임시무대로 쓰면 좋겠고요. 또 둘러싸여는 둘러싸이다에서 온 말입니다. 주위가 둥글게 에워싸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러싸여를 둘러싸에다가 히읗받침을 붙여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싸여의 기본형인 싸이다는 겹겹이 포개져서 많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쌀이 가득 쌓이다, 이렇게 겹겹이 포개져서 많이 모인 상황을 말할 때 히읗받침이 붙는 거고, 둘러싸여, 우리가 오늘 쓴 둘러싸여는 주위가 에워싸인 것이지 물건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게, 포개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싸여, 싸다 할 때 그 싸여로 쓰는 게 맞습니다. 히읗받침이 붙지 않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설무대는 임시무대로, 둘러싸여는 받침 없이 둘러싸여, 이게 맞는 맞춤법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글짓기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260님, 둘러싸여와 가설무대가 오늘의 단어였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0632님, 아, 나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설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예전에 꿈이 가수였던 나. 아, 글짓긴 너무 좋은데 둘러싸여의 히읗받침을 쓰셨어요. 요거를 빼시는 게 맞고요. 1216님, 베를린 공원의 가설무대. 한국인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는데 얼마나 멋지고 우아한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결론은 한국인은 훌륭하다. 아주 잘 써주셨고요. 7836님, 둘러싸여에서 싸여겠죠? 그래서 문제를 낸 거겠죠? 아니려나? 이야, 이렇게 글짓기는 안 하시지만 이 짐작으로 뭔가 눈치가 백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내주셨어요. 홍성현님, 주디, 송도 락 페스티벌이 여름마다 달빛공원에서 공연했었는데 맥주축제도 코로나 때 멈췄다가 다시 일상으로의 초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인파에 둘러싸여 취하고 싶습니다. 물론 싸여는 틀리셨습니다. 히읗받침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리셨는데, 축제 뭐 작년부터는 열리고 있고요. 올해도 아주 화려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540님, 가나다 화이팅! 산에 신청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3400님, 너 어디에 둘러싸여 있니? 가설무대 뒤쪽으로 오라고 했잖아. 오,
대사처럼 잘 써주셨습니다. 둘러싸여 가설 무대 두 단어로 계속해서 글짓기 보내주시고요. 정답 당첨자는 2부에 발표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말 글짓기는요. 예쁜 말 글짓기는요. 둘러싸여. 여기서는 겹겹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 둘러싸여있다. 주변이 뭔가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둘러싸여 그리고 가설 무대. 가설 무대는 임시 무대가 맞는 말이고 이 두 단어로 글짓기 해주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2부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부 끝곡 우효의 민들레 듣고요. 저희 2부에 다시 올게요.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박상현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울레인의 사랑했었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예쁜 말 글짓기의 단어는 가설 무대와 둘러싸여였습니다. 가설 무대는 한자어로 임시로 만든 무대를 뜻합니다. 한자의 뜻을 모르면 알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92년부터 행정용어 순화어로 선정이 돼서 2013년 기준 임시 무대로 순화가 됐습니다. 가설 무대보다는 임시 무대, 임시 무대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둘러싸여는 둘러싸이다에서 온 말로 주위가 둥글게 에워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러싸여가 히읗받침이 잘못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싸여, 히읗받침이 붙어있는 싸여의 기본형인 싸이다는 겹겹이 포개져 많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둘러싸여는 주위가 에워싸인 것이지 물건 등이 포개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받침 없이 그냥 싸여, 싸여로 쓰는 게 맞습니다. 다양하게 글짓기들 해주셨고 많이들 안 틀리시고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맹꽁맹꽁님, 예쁜 말 글짓기 가설 무대 둘러싸요. 저 멀리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뭘까 하면서 다가간다. 가설 무대 위에 내 사랑 영탁 오빠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나를 감싸주고 있다. 배시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알람 소리. 아, 꿈이었다니.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시면서 오, 꽤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잘 쓰셨어요. 강형님, 임시로 만든 무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개를 잃어버린 주인이 둘러싸여 있다. 저희 맥주 축제할 때 항상 매년 강아지를 잃어버린 견주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강아지가 폭죽 소리나 이럴 때 놀라나 봐요. 그래서 화들짝 하고 도망을 가면 이제 그때 아차 하고 놓친 그 견주분들이 진짜 그 황망하고 슬픈 표정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많이 찾으니까 다행이죠. 우리 영인에게님, 어우 신기한 사진과 함께 오늘은 아무 말에 둘러싸인 고사성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마이크도 안 되는 무대는 설상 가설 무대라고 합니다. 설상 가상도 확실하지 않고 가설 무대도 확실하지 않은 요상한 글짓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네요. 우리 카타리나 님도 아 우리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춤법 어려워 둘러싸여 어렵네요 하셨고 로자샘 님도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엊그제 노동자의 날이어서 서울 임시무대에 올라서 공연하고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3만여 인파에 둘러싸요. 풍물치고 행사 잘 마쳤어요. 주디쌤 수고! 우와, 진짜 사람이 많은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군요. 안타깝게도 모든 게 맞으셨지만 행사 잘 마쳤다 할 때 그 티읕받침을 안 쓰셔야 되는데 쓰신 안타까운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원님도 오랜만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주원님,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게 잘못인가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주차장에서 천천히 걸으면 어떡하냐고. 사실 다리 아파서 절뚝이며 걸었던 건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에휴! 하시면서 글짓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근데 이럴 때 뒤에서 빵빵거리면 안 되죠. 진짜 좀 보게 되던데 아마 그 운전자가 제대로 못 봤거나 바쁜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성질이 나빴던 운전자라면 에휴 너 그러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에휴 정말 아바디님 경인방송 애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인방송 주차장에 마련된 야외 가설 무대에서 애청자들에게 둘러싸여 굿바이 애니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수 김보희 씨께서 어머 이런 일이 있다면 좋겠네요. 다들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글짓기를 하실 때 보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또 잘들 이렇게 글짓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머릿속에 다양한 그 상상력과 창의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5906님 야외 가설 무대에서 청중들에 둘러싸여서 긴장과 두려움에 무사히 연설을 마친 적이 있었다. 하, 여기서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싶지만 무사히, 히가 맞죠. 무사히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뛰어난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아, 근데 이러다가 이제 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단언하거나 화가 나면 안 되지만 최대한 이렇게 지적질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다가 여러분께 약간의 그 수정 같은 거를 좀 잘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맞고요. 우리 964 하나님, 노래를 잘하는 제가 가설 무대에서 남녀노소 청춘 남녀 사이에 둘러싸여 노래를 하네요. 무슨 노래가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신청곡 함께하면서 따라 불러보고 싶습니다. 김태우의 노래 신청을 하시면서 오답을 둘러싸여라고 희읍받침을 붙여서 아 틀렸네요 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장원 당첨자 소개합니다. 오늘의 장원은 바로 이분입니다. 2184님 어릴 적 가설 무대에 서면 천막 틈새로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의 둘러싸여 구경했던 기억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2184님 오늘의 장원으로 뽑히셨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도 저희 글짓기는 계속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나다 라디오 2부는요.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674님의 문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쭈디 반가워요. 임시 아 요걸 또 요렇게 잘못 쓰셨구나. 임시 가설 무대 요건 이제 아니고 가설 무대를 제대로 순화어로 쓰면 임시 무대가 되는 거. 가설하고 임시는 가설을 임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임시 무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대하고 있는 많은 인파에 쌓여서 구경하고 신나게 박수치고 춤추는 분들이 있었죠. 문제는 못 들었어요. 늦게 문자합니다. 출근길에 비둘기 둘이 따라오길래 찍어봤어요. 어머나 예전에는 비둘기를 참 무서워했었는데 요즘은 비둘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비둘기 자체가 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진짜 비둘기가 많아서 닭둘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퉁퉁한 비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8009님 역곡역 앞 광장 가설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색소폰과 기타를 치며 공연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년을 앞둔 나의 미래에 대해 조금 용기를 갖습니다. 5060 모두 화이팅! 아, 그럼요. 100세 시대에 5060이면 이제 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색소폰에 대한 그 로망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플룻을 하고 싶은데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플룻을 띠리리 아 띠리리는 약간 피리 같네요. 후루루 이렇게 불고 싶은데 뭐 전혀 할 줄을 몰라요. 색소폰 뭐 플롯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글짓기에 많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도 저희 글짓기 참여해주시고요. 마음에 들린다.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끝곡입니다. 존박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이 창의력과 실력을 내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정명우,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 함께해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